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8일, 월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 2022년 8월 28일, 이재명은 득표율 77.77% 압도적인 그런 비율로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의 과거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정당 외치며 취임했지만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였다. 대한정당 취임했지만 1년 내내 사법 리스크. 참, 이 부분,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리스크였고, 그것은 곧 우리 정치의 리스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겪어내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불쾌 지수가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지난 1년이기도 했던 겁니다.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이제 세 번째 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출범할 때 지지율이 31%였는데 지금은 23%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34%하고 무려 격차가 이 부분 격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격차가 11%포인트. 벌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결론은 이겁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기사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오늘 당대표 취임 1년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지요.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도 거의 뭐90% 이상.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은 것인지 쇼만 하고 만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당 지지율은 31에서 23으로 추락. 추락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재명 본인도 추락을 했고, 민주당도 추락을 했고, 국민적 기대 그쪽 지지자들에게서도 역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 볼까요? 네. 표정이 아주 비장한 이재명 볼수 있죠? 지난 토요일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집회에 나왔을 때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있죠?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앞두고 있죠? 이제 9월 달에 영장 청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체포 동의안 놓고 당내 계파 갈등 불거지고 있죠. 첩첩산중입니다. 원래 취임할 때, 그러니까 작년 8월 28일 날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직한 대한정당으로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랬었거든요.
흔쾌히 선택하기는커녕 지지율이 31에서 23으로 급전직하를 한 것입니다. 돈봉투, 김남국 코인 게이트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약을 해 놓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재 진행 중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있었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있었죠. 한결같이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거꾸로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 모임인 민주당의 길, 민주당의 길 비공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2020년 총선 직전 조국 사태에서도 민주당 호감도가 44%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30%인 호감도, 이건 개선 없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무슨 승리?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총선 가능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소유주가 이재명, 이재명을 위한 개인정당, 사당, 이재명을 위한 방탄정당, 이재명을 위한 거수기정당,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지난 1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총선이 7개월 남았는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그 의구심 전혀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른바 이 방탄 논란입니다, 여러분. 방탄. 이 방탄은 어떻게 하죠? 1년 내내 방탄으로 날이 밝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방탄. 뭐 방탄, 불체포 특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겠다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재명도 얘기하고, 혁신위원회도 쇄신한 제1호로 내걸기도 했지만, 혁신위원회 자체가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그냥 지지부진,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공중으로 분해돼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재명 본인은 국회 연설에서도 내려놓겠다고 그랬고, 검찰 출석할 때도 내려놓겠다고 그랬고, 구속영장만 청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러고는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자. 그럼 행동은 뭐였느냐? 체포동의안이 네건 있었어요. 행동을 봤더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네건 노웅래, 이재명 본인, 윤관석, 이성만, 결과는 모두 부결. 방탄조끼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19 감싸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어진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의 말과 행동은 전혀 180도 달랐다. 말은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가결적으로 우리는 입장을 정하겠다라느니, 뭐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느니, 뭐 혁신안의 제1호라느니 그럴듯 번지르 했지만, 본인들도 믿지 않았고 국민들도 물론 믿지 않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네번 모두 체포 동의안 부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친명계의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 사람이죠. 꼼수 탈당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민영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일어나면 민주당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시키는 것보다 더 비열한 꼼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체포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냥 표결에 참여 안 하고 고스란히 빠져나오는데 왜 이게 비열한 꼼수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 109조를 보면은 이러한 표결의 의결 정적수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169명이 우르르 빠져나가 버리면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빠져나오자 합니다. 국민들을 말장난으로 속여보려고 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월 임시국회 25일로 조기 종료를 시켰죠.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비회기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재명은 취임 때 협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도 협치를 하고 국민의힘과도 협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전혀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이제 꼬투리 삼아서 대여투쟁 목소리를 높여가는 중에 있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서로 TV 토론을 하자 뭐 제안이 오가는 것 같았는데 이것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골 탈태와 거리 멀었던 이재명 민주당 1년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몇점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설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렇게 점잖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낙제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채 대여 투쟁이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김남국 코인 투자, 제 식구 감싸기만 했다. 김은경 혁신위 노인 폄하, 동력을 잃고 조기 해산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부분이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리더십 표류의 핵심 원인이다. 누가 아니랍니까?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팬덤 정치를 청산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재명 귀에 들리겠습니까? 지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온갖 신경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습니다. 김성태의 입을 어떻게 막지? 쌍방울 전 회장이었던. 그래서 김성태를 디스하는 SNS 글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저 인간의 입은 또 어떻게 단속을 하지? 검찰의 출석을 다섯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옳을까?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그것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지. 오염 처리수 방류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본질적인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본인의 개인 리스크다, 개인 리스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굴욕.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여당 대표도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인기가 높다 낮다, 뭐 지지도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 혐오감이 뭐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혐오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있다 없다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민이 그 정치인을 떠올릴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외국인이 알까봐. 외국인이 한국의 제1야당 당수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하다. 이건 전혀 별개의 그런 감정인 겁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과 나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